안녕하세요, 몽독자들 문캉입니다. 뭔가 새해가 된 만큼 저도 이번 연도엔 안 써본 색감들을 많이 써보자 해서 바로 이렇게 오렌지 코랄 메이크업을 찍게 됐어요. 제 채널에선 많이 못 보셨던 색감들이죠. 차분하면서도 생기가 도는 느낌이라 데일리로도 아주 예쁜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찬바람이 많이 불어 얼굴이 건조한 요즘에 쓰기 좋은 쿠션이에요. 콜라겐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밀착력도 아주 좋더라고요. 타사에 비해서는 21호가 그렇게 밝게 나온 편은 아니라 13호에서 21호를 쓰는 저에겐 아주 약간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촉촉한 쿠션치고 커버력도 좋은 편에 완전 물광 피부처럼 연출이 된답니다. 또 피부가 너무 민감한 시기라 홍조도 돋보이고 큰 여드름도 아주 퍽퍽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곳에 컨실러를 다 발라줄 건데요. 다크서클과 홍조가 두드러지는 코 주위, 이마, 그리고 턱까지 블렌딩을 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색감이 약간 노란 거 빼면 요즘 제가 또 좋아라 하고 쓰는 컨실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왕 여드름에는 따로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 도톰하게 올려주고 살짝 방치한 뒤 가장자리만 블렌딩해서 커버해주세요. 기름이 쉽게 올라오는 T존 부위는 아무래도 파우더로 유분기를 미리 잡아주는 게 좋겠죠? 지난번에 2017년 페이보릿 제품으로 뽑은 쿠모 브러쉬인데요. 진짜 부드럽고 모공 사이사이 꼼꼼하게 제품이 들어가게 도와주는 효자 브러쉬입니다. 이 킬브로우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인데요. 펜슬 끝이 사선으로 깎여 있어서 눈썹 모양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쓰기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산을 살리지 않은 완만하고 평소보다 살짝 더 도톰하게 모양을 잡을 텐데요. 길이는 좀 길게 빼서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세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마지막에 스크류 브러쉬로 평소보다 가장자리를 더 많이 풀어주었어요. 평소에 정말 안 하던 오렌지 코랄 메이크업 시작입니다. 따뜻한 피치 브라운의 무펄 섀도우를 눈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만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언더 전체도 쓸어줄 텐데 너무 두껍게 터치하지 않고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색을 얹어주세요. 다음엔 금빛 펄이 영롱한 코랄 펄 섀도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발라줍니다. 눈두덩이 가장 정중앙엔 가장자리보다 좀 더 위까지 블렌딩 해주시고요. 섀도우 양도 좀 더 많이 발색해주세요. 확실한 발색을 위해 브러쉬보단 손가락을 추천합니다. 언더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색을 입혀주세요. 너무 오렌지한 느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강추하는 예쁜 오렌지 코랄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무펄의 옅은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먼저 라인을 그려서 밑바탕 작업을 해줄게요. 본인의 눈보다 더 길게 일자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삼각존도 같이 터치해주어 깊은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좀 더 비비드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밝은 코랄 오렌지 섀도우로 방금 그린 삼각존 바로 밑부터 언더 중앙까지 얇게 색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눈끝 3분의 1 지점까지 쌍꺼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색을 또 한 번 입혀줍니다. 이번엔 아주 얇은 심의 블랙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 텐데요. 우선 점막부터 꼼꼼히 채워줍니다. 점막은 확실히 블랙 색상으로 칠하는 게 또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눈꼬리를 그대로 따라서 라인을 빼고 싶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바로 뒤부터 눈꼬리를 따라 일자로 먼저 빼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미리 그려놓은 라인 제일 끝에서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얇게 그려주면 본인의 눈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좀 더 긴 눈을 완성할 수 있어요. 속눈썹에 붙이기 전에 뷰러를 꼼꼼히 해줄 텐데요. 오늘은 통으로 붙이지 않고 속눈썹을 3개씩만 잘라서 붙여줄 거라 뷰러는 평소처럼 바짝 집어 올려줍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이시쉐이드 마키아주 뷰러는 곡률이 높아서 평평한 편이에요. 눈 가로 길이가 길고 완만한 눈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꼼꼼히 해줄 텐데요. 제 인생템 중 하나인 키스미 롱앤걸 마스카라로 두 코트 정도 얹어줬어요. 뿌리 쪽은 브러쉬로 지그재그로, 나머지는 힘을 뺀 채로 일자로 슉슉 올려주면 고정력 있게 올라가요.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로는 이 지베르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저처럼 언더도 길고 풍성하게 연출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안 묻히려고 눈을 너무 크게 오랫동안 뜨고 있었더니 건조해져서 바로 인공눈물 넣어주는 중입니다. 1800원에 아주 저렴하지만 데일리로 완벽한 어퓨의 2호 레이디 스윗이에요. 길이도 적당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갖고 있어서 통으로 붙여도 사실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전 이 속눈썹을 여러 개로 자른 다음 그중 3개씩만 양쪽 군데군데 속눈썹이 비어 보이는 곳에만 붙여줬어요. 오늘은 원래 머리도 풀고 앞머리도 내릴 예정이었어서 쉐이딩은 발색이 자연스러운 컬러로 얼굴에 입체감을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 정도로만 광대부터 턱을 자연스럽게 터치해줬어요. 오늘도 역시 등장한 삐아의 율무. 맞다, 이 브러쉬는 예전에 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어퓨의 노즈 쉐이딩용 브러쉬인데요. 브러쉬 모두 많고 사선으로 깎여있어서 모양 잡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브러쉬 크기 자체가 좀 있는 편이라 아주 정교한 느낌보단 자연스러운 노즈 컨투어링에 딱인 브러쉬예요. 오늘은 콧볼까지 완벽하게 그림자를 넣어 콧볼의 사이즈도 줄이고 코벽 전체를 쓸어주어 전체적인 코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랫입술 밑에 도톰하게 그림자를 넣어주면 입체감도 살면서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볼터치는 오렌지 코랄과 핑크 코랄 두 가지를 섞을 텐데요. 먼저 바탕색으로는 흰기가 조금 도는 살구빛의 컬러를 가로로 넓게 발라줄게요. 아오이유의 블러셔로도 완전 유명한 아이죠. 차분하면서도 생기 줄 때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메이크업과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웃었을 때 뽕긋하고 올라오는 볼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쉬머한 펄이 들어가 있는 캘리포니아 핑크 코랄 블러셔를 얹어줄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코랄코랄한 색감이죠? 이건 흰기가 좀 도는 오렌지 코랄이라 저에겐 단독보단 다른 색깔 믹스했을 때 더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안쪽엔 맑은 다홍빛 레드 틴트로 컬러를 섞어줄게요. 두 립 제품 다 글로시한 제형을 선택했는데 확실히 오늘 메이크업엔 매트한 것보단 글로시한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 코랄 메이크업이 다 끝났어요. 사실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이나 없고 세 번만에 성공한 튜토리얼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새해에는 제 색깔을 더 꾹꾹 눌러담아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